좀 아직 안 살쪘어. 아니 이미 들어가면 맛이 나잖아. 항상 요리를 하면 젓가락 집고 숟가락 끄기만 하면 맛있냐고 물어봐. 삼키지도 않아.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니까요. 어 맛있네. 간을 뭘로 한 거야? 간장. 어 진짜? 오 진짜 맛있는데? 아 소장님 배가 고픕니다. 국수를 잘했어요. 저는 공복이에요 소장님. 저기는 좀 이번에 한 게 훨씬 끝난 다음에 요리를 정말 잘해요. 더 맵게 해서 약간 이거 약간 사온 거 같은데? 너무 잘해서 약간 파는 데 낙지볶음 같은 거야 진짜로. 어, 진짜 맛있는데? 현아 아우 맛있어. 냠냠냠냠냠냠 현아 엄마 장금이네 장금이. 응? 그치? 현아 오늘 일찍 잘 거야 어떻게 할 거야? 또 새벽에 울 거야? 응? 새벽에 또 울 거야? 새벽에 우니까 아빠 연습실에 가서 노래를 못 하잖아 자꾸 깨니까. 뭐? 아빠가 그냥 못 한 거라고? 현아 아빠가 수연이 핑계를 대고 계시네? 새벽에 좀 울어라 아니면 아빠가 연습실 가서 핑계 댈 것도 없고. 딸기 먹을까? 수연이 좋아하는 수연이 좋아하는 딸기. 엄마 수연이 좋아하는 딸기 준대. 이거 뭐야? 엄마 수연이 좋아하는 딸기 갖고 왔네. 아이자. 수연아 주세요 해야지. 주세요. 엄마 주세요. 뭘 잘했어. 고맙습니다. 아이 이뻐. 이제 그 안녕하세요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타이밍을 조금씩 지금 이제. 아 근데 지금 고맙습니다를 오늘부터 한 것 같아요. 얘는 계속 이것만 했는데 우리가 갖다 붙인 거지 뭘. 아 근데 먹을 때 이건 안 했다니까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필요할 때 인사를 까딱까딱 하는 거가 필요하구나. 순이 알았어? 알았어?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내가 딸기를 좀 좋아했었어요. 근데 그 기억이 나나 봐요. 과일 중에서 유독 딸기를 많이 좋아. 아 그래요? 엄마가 수연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딸기를 많이 먹어서 그래. 그거 다 아빠가 씻었었다. 아빠가 다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줬었어. 이쁜 듯했죠? 이쁜 듯했죠?